먼저 사기 속에는 정치, 그다음에 경제, 사회, 그다음에 인간, 세태 이런 거에 대한 딱딱한 사자성어들도 많지만은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미난 단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워드리기 위해서 동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등관열전에 보면은 번캐라고 하는 그 유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 데큰 공을 세웠던 번캐라고 하는 유방의 친구가 개도사를 업으로 삼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칼을 휘두르며 개를 도사라고 비단을 팔고 있을 때 파리가 준마의 꼬리에 붙어 천리를 가듯이 자신들이 고조 유방을 만나서 한나라 조정의 이름을 날리고 자손들에게 은덕을 내릴 수 있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았겠는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고도 도구라고 합니다. 칼을 휘둘러서 개를 잡는다라고 하는 개 도사업에 관한 사자성어가 고도 도구. 여기 보면 이게 장구 고자예요. 장구 친다 할때 고자인데 칼을 휘두른다. 동사로 쓰면 휘두른다라는 뜻으로 북채를 휘두르듯이 칼을 휘두른다라는 뜻이 되고 여기 파리가 준마의 꼬리에 붙어 천리를 가듯이 바로 이겁니다. 북이짐이 수명한정이라는 겁니다. 이 기자는 준마를 뜻하죠. 그죠? 준마의 꼬리에 달라붙어서 천리를 가듯이 수명한정, 한나라 조정에다가 그 이름을 남길 수 있으리라는 걸 어찌 알았겠는가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명성을 알리는 방법은 자기가 스스로 큰 업적을 이루어가지고 명성을 남기는 방법도 있지만은 다른 또 유명한 사람에 의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언급해줌으로써 또 명성이 남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마천이 백이열전이라고 하는 열전 첫 번째 권에서 백이하고 숙지혜가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것은 후대에 기록으로 남긴 공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백이를 언급을 함으로써 이름이 남기게 됐다. 그리고 공자의 제자들도 그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한 사람의 역할을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좀더 오늘날 사회하고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서로서로 윈윈하고 할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된다면은 뭐꼭 굳이 한 사람의 개인의 공명이나 일신영달이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서로 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하다 보면은 세상이 훨씬 더 나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른 동물보다 개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사기에는 여기 있어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 여기 또 빠졌네요. 진나라 본기에 보면은 기원전 676년에 그 개를 잡아가지고 열독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복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날 이야기의 첫 기록은 사마천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한 2700년 전에 이미 복날이 있었다. 네. 요즘 이제 이 복날 문제 때문에 개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700년이나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사구팽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비조진, 양장궁이요, 교토사, 주구팽이다라고 하는, 이게 줄여서 이제 토사구팽이라고 하는데, 날든 새가 잡히면은 좋은 활은 간직해 두는 법이고, 영리한 토끼가 죽으면은 사냥개는 삶아먹는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속담에서 새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토끼, 그 다음에 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 이야기가 공자님 세가에 나옵니다. 공자님의 일대기를 그린, 묘사한 공자 세가에 보면은 공자님이 어느 나라를 방문을 했다가 제자들하고 길이 엇갈려가지고 잠시 헤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를 막 찾아다니죠. 그러다가 간신히 이제 만났는데 어떻게 날 찾았냐라고 제자한테 물어보니까 지나가는 웬 노인네한테 선생님 행색을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그 상가직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상가집 개 같은 행색을 한 양반은 봤다. 그러니까 위 아래는 요인금처럼 생기고 순인금처럼 생겼는데
행색이 상갓집 개 같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목을 가지고 역대 많은 사람들이 상갓집 개라고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그죠? 이 상갓집 개, 이 상갓집 개 맞잖아요.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행색이 초라하단 얘기죠. 너무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상갓집 개가 행색이 초라, 못 얻어먹어, 이게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못 얻어먹어가지고 행색이 초라한 꼴을 상갓집 개에다가 비유했다라고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고,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냥 상갓집 개라고 번역을 했는데, 상갓집 개가 행색이 초라할 리가 있겠어요, 그죠? 잘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름지면 기름졌지, 초라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앞에 상자를 동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상자는. 원래 상실한다 할 때도 저 상자를 쓰거든요, 우리가. 뭘 잃어버렸다 할 때도. 동사로 해석하면 집 나간 개가 됩니다. 그게 공자님의 행색하고가 맞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주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집 나간 개로 해석한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번역서에는 저걸 집나간 개라고 고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맞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면서 허리가 잘리는 요참형을 받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때 아들하고 같이 형장에 끌려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문으로 황견을 끌고 사냥 나갈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누렁이 얘기가 나옵니다. 황견은 누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진세가에 보면은 참 재미난 게 나오는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우라고 하는 개 이름이 나옵니다. 개 종류가 나옵니다. 중국말로 아오라고 하는데, 요 이야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진세가에 보면은 춘추시대 때 진나라 영공 때 충신했던 조순을 죽이려고 영공이 충신 조순을 죽이려고 명견을 풀어요. 명견을 풀게 해서 조순을 물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구교 조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요개 이름을 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 저 티벳에 가면은 지앙 아오라 그래가지고 티벳 개라고 하는 개가 따로 있어요. 바로 이 개입니다. 이 티벳의 지앙아오는, 티벳의 명견 아오는 어느 정도로 대단한 개냐 그러면 사자하고 싸워서도 이긴다라고 하는. 그래서 새끼 개한 마리가 1억이 넘을, 억대가 넘는 아주 무시무시한, 제가 두 번을 가서 봤는데 정말 사납습니다. 보기만 하도 끔찍한 개거든요, 이게. 바로 이 개를 풀어가지고 2700년 전쯤에 이미 이 개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아오라고 하는 개 종류가 지금까지도 티벳 지역에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가 관리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패하죠. 그랬더니 긴 용구 수맹하위요. 사람을 버리고 개를 사용하자 하니, 그런 얘기죠, 그죠? 개를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개가 아무리 사나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로 대받아쳤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조순하고 영공에 관한 이야기는 조시고아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유명한 고사입니다. 사마천이 이 진세가를 통해가지고 조씨 집안의 어린 아들 하나가 목숨을 건져가지고 마치 그 예수가 태어날 때막전 도시를 다 수색을 해가지고 갓 태어난 애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조씨 집안에 쪽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정쟁의 와중에 휘말려가지고 야를 찾아내기 위해서 성 전체를 뒤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나중에 조시고아라고 하는 그 희곡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연극 대본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가지고 외국으로, 서양으로 건너가서 서양의 무대, 연극 무대에 올려지게 되는. 그래서 중국, 서양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조시고하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몇년 전인가 상해 TV에서 이 조씨 구화를 18부작인가 20몇 부작으로 드라마로 만들어서 크게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에 걸친 원한과 복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 바로 영공이 조순을 죽이려고 사나운 개를 풀어놨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다양한 개가 나오죠. 그죠? 삶아 먹는 개부터 시작해서 개 도살업자. 그죠? 그 다음에 집 나간 개.